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포스 1 19강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문이네요. Do you dream? 동사주어 도치구죠. 너는 꿈을 꾸니? 자, in order to 혹은 우리가 so as to 하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죠. 동사원요. 그러면은 너는 잠을 자기 위해서 꿈을 꾸니? 혹은 너는 잠을 자는데 in order to dream,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니? 자, 비록 자, that question 앞에 나왔던 요 질문이죠. 지시대명사 여기서. 자, 그 질문이 자, remains 남아있지만 remain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able 형용사 형태 들어가야 됩니다. 논란 가능. 자, 하면 논란이 가능하도록 남아있지만 자, 연구자들은 자, 동의해요. 자, 동의하는데 자, there is a purpose. 자, 거기에는 목적. 자, 그리고 중요성. 이 있는데 자, 그래서 to는 전치사예요. 어디 에란 뜻이에요. 자, 뒤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dreaming 여기 주의 꿈꾸는데 이게 바로 주제 주구죠. 그래서 주제 갑자기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되네요. 자, in one dream study, study에서 연구겠죠. 하나의 꿈의 연구에서 자, volunteers가 자원자 자원자들이 are woken up. 자, 수동이에요. 깨워졌다. 자, right before는 바로 직전. 자,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자, 들어가기 전인데 꿈의 상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짱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원자들은 are allowed 허락되었어요. To fall back 다시 잠에 빠지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to 이하가 목적어. 자, this는 그래서 깨우고 재우고. 좋다 이거. 깨우고 재우고가 지속됐다. 아, 사람 말려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continue가 전치사 on까지 끊어주고요. through는 에서는 하루 동안 내내 하루 밤 동안 아니죠. 여기서는 저녁이니까 하루 밤 동안 내내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원자들은 잠잤는데 the same amount 같은 양을 of the time 시간을 자, as는 뭐만처럼이겠죠. 그들이 normally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계속 깨웠지만 똑같이 재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자, 이러한 자원자들은 자, go about 자, go about은 막 시작 자, 막 시작했는데 그들의 날을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다시 이 자원자들은 are observed 자, 관찰되었는데 자, to be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 to be pp죠. 자, 문은 우울해지고 수동이고요. 저 PP. 자, 그리고 빨리 킥 템플드는 빨리 짜증 승질 달랜단 말이에요. 템플드가 짜증을 냈고 자, as is this study가 continue 됨에 따라서 뭐서 따라서겠죠. 이 잠에 관한 연구가 continues 지속돼감에 따라 지속 자, 지속이 계속 안 돌아가네 이게 지속돼감에 따라서 자, continue to on through the several nights 며칠 밤 동안 자, subject에서 주제란 뜻이 아니고 피실험자 자,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복수 자, become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이죠. 점점 불안해졌다 자, agitated 원래 뭐 동요되었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불안했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is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것은 found that 진주어 자, 발견되는데 자, 여기서도 빈칸 느끼 낼 수 있는 건 deprivation이라는 단어 핵심어입니다. 여기서는 꿈을 뺏는 것 받는 것이 뺏는 것 빼앗는 것 부족이라는 뜻이죠. 원래 빼앗는 것인데 자, 꿈에 대해서 빼앗는 것은 자, 꿈의 펄스는 구간 자, 구간인데 잠동안의 구간을 빼앗는 것이 이게 주어예요. deprivation이 주어고 causes의 단수 유발시켰어요.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두두두두. 자, cause 유발시켰는데 자, 많은 문제들을 자, connected는 여기서는 이 문제들을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죠. 연결하다 아니고 되어져 있는 감정과 그러니까 꿈의 구간의 감정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데 이거를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동요되고 더 짜증을 쉽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중에 꿈꾸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면은 자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뻥 터지죠. 그냥.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말라 죽겠죠. 좀비 되겠죠. 스위클에 대한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 중 꿈꾸기 단계의 중요성.